밥을 많이 쳐도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인색하지 않으려면 삶에 자꾸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삶에 길진 역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만 잘 쳐도 건강해진다는 게 나는 이상구, 안식교, 신자였죠. 어쨌든 신바람, 저는 뭐 신바람 건강인가요? 뭐 우리 황순환 잘 뭐 다 일찍 가셨지만 어쨌든 반응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광고는 더 나왔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이 15일인데 16일 날 우리 양주시 교회 앞에 회원교회가 지난번에 2단 세미나 수요일 날 연합예배 덕기교회에서 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광복절 기념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7시 20분부터 6시부터는 임원 목사님들이나 기관장들, 시장과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수요일 날 한 번도 안 나오셨던 청주교 신자와 같은 분들도 수요일 날 좀 나오셔서 우리 신앙이 좀 바뀌어진다는 걸 대역 좀 해야 되거든요. 500주년이에요. 대역 500주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잘못되면 개혁하셔야 돼요. 500주년 계속 솔개처럼 이렇게 개혁. 낡아진 거 있으면 좀 뽑아내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새롭게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늘 드리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거해 주시면 좋겠다. 8월 15일 다음날 16일날 수요일 연합예배입니다. 강조드리는 말씀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아마 덕계교회보다 자족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이들 나오셔야 빈자리가 없고 또 빈자리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연합행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 결혼식은 안 가는 일 없잖아요. 자녀 결혼식은 꼭 가잖아요. 또 그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우리 잘 하시는 말씀, 익히 하시는 말씀 교회 표제마다 많은 교회들이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밥도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아무리 오래 갈 것만 같았던 계절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오늘 밤에는 좀 창문 열어놓고 주무신 분들은 좀 약간 춥네 할 정도의 날씨가 아니었던가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얼굴들 보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서너 명만 동의하시는데 어쨌든 참 밤에는 일교차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참 좋은 일로 우리에게 하시죠. 늘 더운 사람은 동의 좋은 사람들 더운 여름이 좋겠다 하지만 1년 12달 여름 좀 만만치 않아요. 또 추위가 좋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아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은 항상 히브리어에 복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셔도 복수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함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쓰기에는 너무 그분이 큰 거예요. 히브리 언어 중에 하나님을 너무 그래서 영어에도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를 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를 쓰는 건 귀신이고 대문자를 쓰는 건 하나님. 요 정도로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그러면 그런 거란 말이죠. 알라 그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또 바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하나님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 와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렇게 하듯 그 시대의 바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부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따라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바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면 복수명사 복수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이래 이게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선악은 내가 좋아하고 악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악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어디 좀 갈래요? 싫어! 싫어라고 하는 개념은 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한번 이해를 한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셔서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하지 마라 그러는 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런 거는 따먹으면 안 되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 단순하게 열매 하나를 따먹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먹으면 효능이 있어요. 어떤 효능? 선악을 알아버리는 효능이 있어요. 선악을 알아보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싫은데 선악을 알게 되면 좋고 싫은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10개월 미만 아이는 엄마가 사다 주는 옷만 아들인데 딸의 옷을 그냥 젖 먹일 때 편하게 기저귀 갈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우주복? 아니 우주복은 11살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무슨 옷이에요? 배속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렇게 윗돌이 아랫돌이가 붙어 있으면서 열면 이렇게 그 우족 맞아요? 그러면 유아복 하는 데서 우족 붙다는 거 주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하긴 좋아. 다 이해했으니까. 아무나 입혀도 아들에게 암놈 옷을 입히고 딸의 옷을 입히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싫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가? 이 아이가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아직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그거를 달려서 선악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모른다고 하는 그 아이가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정상인이에요? 그렇다니까. 선악을 모르는 아담도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는 아주 전혀 그러니까 선악을 모른다고 해서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보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게 인간들이 뭐하다고요? 싫은 거예요. 선악을 알아놓으면 아이들이 좋고 싫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부모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좋게 들려지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아버린 거죠. 넘어가서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뭐게 되냐,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은 영원한 몸은 아니지. 영생할까 하노라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는 절대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유한한 존재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생명의 실과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가 선악을 알지 못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선악을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요.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목해보세요. 이제 땅을 보면 절대 말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뭐를 아는 인간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에덴 동산을 빛의 나라, 무슨 나라? 빛의 나라예요. 그러면 쫓겨남을 받은 이 세상은 무슨 나라?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쫓겨받았어요. 쫓겨남을 받은 인간들이 뭐를 안다고요? 선악을 알아요. 선악을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에덴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좋은 거는 절대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싫은 거는 절대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것은 상대선, 상대악을 아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선악자, 선악간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인간이 악하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은 인간이 선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님 마음은,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지요. 아이 편에서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갖고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 서로 다른 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선, 상대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맞아요. 일본 놈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초중학교의 교과서에 독도는 죽도라고 해서 자기의 땅이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예? 신라왕, 지조왕, 뭐 지하에서 웃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모르세요? 아니, 성경도 모르시고, 세상 이것도 모르고, 뭐 아시는 거를 얘기하시냐. 뭐 통해하잖아요. 뭘 알아야 뭐 통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왜 쫓아내느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을 망가뜨리죠. 왜? 아이들만 놓고, 한번 여러분들 유치원 아이들만 놓고 몇 시간 비면 집안 꼴이다 꼴이 아니다? 꼴이 아니지.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왜 쫓아내느냐?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이제 보세요.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시고, 누가 쫓아냈다고요?
쫓아내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해서 그룹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룹은 천사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 휘장이 쳐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에 뭐가 있느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형, 하얗게 된 실로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 된 거고 성막 바깥은 에덴 동산 쫓겨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성전 반만 갖고 있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화염검을 둬서, 두로도는 화염검을 둬서, 지금으로 말하면 캡스, 에? ADT, 뭐, 우리, OK, 뭐, SK, 뭐, 이랬잖아요. 우리, 경비. 이거를 업체를 가지고 돌게 했어요. 빛의 나라에서 맛을 본 인생들이 어둠에 쫓겨나서 다시 여기를 못 들어오게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겠다고요?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어둠의 나라로 떨어진 인생들이 항상 갈망을 해요. 이들 나름대로 뭐가 있다? 어떤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저마다 아버지가 옳다는 게 있고 어머니가 옳다는 게 있어요. 의견이 맞으면 그 가정은 괜찮은데 안 맞으면 성격 차이 해가지고 어디 법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인간들의 나름대로 뭐가 생겼느냐? 아, 선. 아까 그랬잖아. 선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 아, 싫어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쫓겨난 어둠의 세상에 쫓겨난 인간들이 사는 그 세상에도 인간 나름대로의 기준에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안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지요. 그 만들어내서 자기 인간들 나름대로 이건 선이야. 무거운 걸 들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 어르신이 임산부가 앞에서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다가 눈 떠버리가 있어. 이러면 내내 종점까지 갈 때 눈을 못 뜹니다. 양심이 걸려서. 나 학교 다닐 때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저는 2시간 통학거리를 갖고 있는 통학거리를 갖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2시간씩 통학을.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말 그렇게 다녔어요. 6시 나왔는데도 지각 한번 해보세요. 그 난다니까. 서울 공부 다닐 때 인천 신현동에 살 때요, 2시간 전에 6시에 출발하는데 8시에 교문을 막아. 학생부 선생님으로. 그럼 8시 다섯 6시에 출발했는데 지각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안 크는 이유가 있지. 6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경민중학교를 다닐 때는 신림 5동에서 95번 버스를 타고 종로가에서 내려서 13번 종점까지 와가지고 지금 북부역에 있는 가능역에서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등산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다녀가지고 어쨌든 통화하면 징글징글 몸에 어쨌든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과 자식 간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충돌이 있는 것은 의견이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공부하게 책 사달라 100% 들어줘 안 들어줘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중학생짜리가 아버지 나 담배 한 갑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돈은 커녕 싸대게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이 말하는 선과 한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미국 또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늘 기도하신 대로 엄청나게 지금 4대 열강에 끼고 남북한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예? 그러면 다수결로 한번 결정할까요? 8월 달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손분해 봐. 이제 뭐 가정사에 무슨 죄가 있나 봐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야 인생에. 예? 예. 어쨌든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걸 그걸 가르쳐서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선악을 아는 인생들이 선이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선이 있다니까요. 그 선한 일을 아무리 평생 동안 법 없이 살고 평생 동안 나는 법규 한 번 어기지 않은 사람도 이 길 그룹들과 화용범으로 지금 하나님이 철저한 경비를 서고 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보다 훨씬 가치를 갖고 사는 인간이라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상, 어둠의 세상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 도덕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윤리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끼리 이건 선하다고 규정하자, 이건 안 좋은 거라고 규정을 하자, 이게 법규예요. 인간의 사는 도리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인간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여기가 밝은 나라, 좋은 나라,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병든 게 없고 늙어지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이 나라가 맛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거를 인간 자기네 나름대로 선을 규정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보자. 여기 들어가는 막 불교는 불교를 하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그 해코지 안 하고 이러면서 가자. 천주교는 천주교를 하는 대로, 또 나는 뭐 유교는 유교를 하는 대로 충교하면서 하자. 그런 길들을 말아내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 해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더 볼까요? 말씀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더요. 설교 끝까지 잘 들으시려면 요거 하겠습니다. 나간 자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쫓겨났어요. 아담 하와는 뭐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나라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사는 이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이 어둠의 세상에 있어.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언제 결정되냐면, 잘 보세요. 이 안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의심하는 필요가 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제가 중명교 됐는데 6남매 중에 다섯째예요. 형만 새 옷을 사주고 나는 형이 작아지면 물려입는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내가 보이긴 해요. 어머니가 과일을 주는데 사과를 깎는데 지금 사과는 다 빨갛지만 옛날 사과는 반은 빨갛고 반은 파란. 그러면 빨간 쪽을 형 주고 파란 쪽을 난 주는 거예요. 생선을 먹는데 가운데 도망가는 형 꼬리는 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과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친엄마 아버지가 맞나? 이거 참,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이모가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고모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 말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살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 딴짓하고 있어. 네? 우리 지하실 같은 스마트폰이 안 터져야 되는데 터져. 여기는 이런 모든 일들 같은데 왜? 세상 모든 것을 끊고 돌아서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참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뭐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만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드리면,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 마음대로 갖다 꺼내 먹는 거야. 요게 만홀이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래서 노사연이가 불렀죠? 복음성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복음성가처럼 들렸죠? 그가 오늘이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노래를 진 거예요. 그 가사를.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어? 후회하지도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주님과의 사랑을 나눠야 되죠.
기억을 하시고요. 저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올 때에 내가 가정사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힘듦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사랑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 울산 온양순봉교회가 있어요. 안호성 목사가 있는데 저보다 10살 아는데 굉장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그분이 그때 하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악을 알아보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뭐가 생겼다고 선한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속에서 옳고 그름이 있어. 아 여기 교회는 왜 찬송가는 몇 번 안 하고 맨 복음성가 알지도 못하는 오늘은 또 알지 못하는 걸 더하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짝 찬양할 때 평화 이럴 때 막 살아나는 상추에 물을 쪄줘가지고 이러면 막 폭 살아나는 것처럼 순간 느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는 찬양이다 막 해가지고 그럴 때 막 감동을 받고 이런 걸 다 보이게 되네 앞에서. 다 보여요. 주님은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시겠어요. 저는 겉모습만 알지만 주님은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선한 자기 기준의 오름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자기 기준의 기특함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다 기각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길은 왜 길이 생겼느냐 이런 거죠. 이 동네와 저 동네를 연결할 때 만들어진 게 길입니다. 3번 국도는 저 시타니 동두천 지나 양주를 지나 의정부를 지나 쭉 3번 국도는 그게 3번 국도가 있어요. 1번 국도는 또 1번 국도에 나름대로 천안을 통과하면서 가운데 쭉 경부선을 가로지르는 1번 국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와 어디 평양과 서울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철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옮겨갈 때 뭐라고 하냐면 가는 길것을 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어둠의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뭐가 있었다고요? 길이 있다 이거 길이. 그 의미에서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밖에 하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길을 내주셨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을 내는데 이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요 길만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화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나중에 잡고요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잡아요. 자기가 잠깐 주목 한 번 더 해보세요.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아담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선교사로 예수 아들 성자를 파송했어. 임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다시 뭐예요? 가야 돼. 안식년이 됐던 데서 가셔야 돼. 예수님이 일을 끝내놓고 지금 그 얘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는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안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더니 왔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땅에서
했었으면 영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아버지가 말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날 사랑했다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10절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의가 뭐냐 세상에 좋아 이제까지 인간이 어둠의 세상에서 선악을 아는 자기 기준의 의가 아니라 자기 기준의 기특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도 고아원 방문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도 가난한 자에게 네? 기부할 수 있다 없다. 소년가상에게 라면 박스 몇 박스 보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인간들이 볼 땐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잘함 갖고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전천에 어린아이 끌에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이걸 의사했다 그래. 그런데 세상 우리 기준에는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 갖고도 못 가. 왜? 길이 아니니까. 오직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타락한 인간 어둠의 세상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함이요. 계속해서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봐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런 말씀하죠? 세상에 왔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에덴 동산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로 가? 그렇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요 진리를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특함과 나의 가치의 의를 가지고는 인간이 아무리 60억 인구가 다 옳다고 해도 예수, 길 되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되는 거죠. 17장 11절 한번 더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33년간 세상 임무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자기 백성 제자들 자기 백성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말이야. 계속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잖아요.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6.25 피난 갈 때 폭격기가 미군 폭격기가 막 툭 하게 되면 애기 없고 얼마나 살려라 했던 사람이 하수구 같은 그 당시 하수구도 제대로 없었지만 쑥 숨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급박한 상황 되니까 아기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없는지 정신이 없어.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아기가 저쪽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아니면 치지 아니면 어떤 그 재해가 있을 때에 엄마가 수찬성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엄마는 죽고 그런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이게 네. 제발 이거 정말 3중 4중 막 삼각관계 오각관계 있는 어느 날 뭐 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딸이 또 다른 딸이 있어. 진짜 딸이 막 이런 연습도 막 대부분 내용이 막 다 그런 거잖아요. 뭐 극작가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막 나중에 이제 가짜 딸이 진짜 딸 행세하다가 어느 날 진짜 딸이 막 보니까 가까이 오니까 별짓 다 하잖아. 막으려고 막 그 가는 길을 막고 막 별짓 다 하는 거 아, 드라마 저는 그거 안 봐요. 근데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안 보는데도 이런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니까 대부분 응? 흔히 거기 그 수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도 저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한통성이야. 잘 보세요.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목축하는 자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다. 농사짓는 자는 당연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드렸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드린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아벨의 엄마가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시는 그 가인의 아버지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아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이고 엄마는 하와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 입고 살았다? 퀴즈가 이 마침은 10분 단축해드릴게요. 뭐 입고 살았다? 가죽옷. 10분 단축하려고 얼른 얘기하시네. 가죽옷 입고 살았어요. 가죽옷 입고. 그럼 이제 궁금해. 왜냐면 엄마 아버지 입은 게 뭐야 그게. 옛날에 그 타장 할 때 보면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있잖아 왜. 제인인가 뭐 있지 왜. 걔네들 입고 있는 거 봐줘. 그 사람들 막 그렇게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야. 아빠 반스는 다르네. 아 엄마 팬티는 달라. 그 뭐야. 아벨이 물은 거야 예를 들자. 야 이건 하나님이 지어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꼬르니 해가지고 나뭇잎을 했더니 하루 못 가고 있으면 말려버려서 부끄러워 하는데 한참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가죽옷을 하나 지어 입힌 거야. 이때 아벨이 들은 게 뭐냐면 가죽옷. 아 하나님은 이 가죽옷은 양의 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양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나보다 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잘 들으시라고 제가 여러분의 자녀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닮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닮아요? 할지도 않게 닮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자라고 이렇게 사람을 숨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만원의 기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니까.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대형교회 저도 가서 예배 드려봐요. 예 드려봤을 때에 사람이 만명이 우리가 주님의 성령 만명이 부르면요 우리 여기 한 150명 정도가 부르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세상 말대로 그러면 만명이 부르는 그러면 일단 100명이 부르는 거하고 만명이 부르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느낌으로 얘기해보세요. 뭔가 웅장하지.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같이 뭐가 꼭 하나님의 소리 방금이라도 막 임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아 그렇다면 넓은 문을 들어가라고 하지 왜 좁은 문을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많은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12번이나 500년짜리 아니 3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겪어요. 22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모아들어 신앙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어요. 비전교회 나오는 성도님 제가 간이 목사가 알고 있어요. 아,
아버지 자기 소견대로 신앙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말로 고쳤으면 그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 멋대로 하는 게 신앙하는 거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21장에는 결론적으로 사사기를 통해 내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 지도를 받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도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지도를 안 받아. 그럼 그거 아니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나오긴 나와. 근데 지도는 안 받아. 여러분들이 밥을 해줘. 아들, 딸 밥을 해주는데 엄마만 안 듣고. 그러면 부모 생각이 뭐냐면 내 새끼는 맞는데 우리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죽음을 당한 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해. 그러니까 느보네살왕 시대에 60규빗이라고 하는 거짓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다 신상을 향하여 땅바닥에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에 속한 자로 뭐를 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불문불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변대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일찍부터 이구만문 얘기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 번 더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아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직접 지명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안상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이냐? 오직 에덴 동산에서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짓말이 뭐냐? 내가 바로 보혜사다. 그게 이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대요. 장길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길인데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에게 뭐를 하는 결과가 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결코 제가 단언해요. 하나님 나라 갈 자 없습니다. 아세요? 단정 지은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느냐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가성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홍해바다를 통과했고 광야를 통과했나요? 넘어가서 2절 합동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요? 중요한 얘기죠. 포인트입니다. 다시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육으로 듣지 마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홍해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웅성되느냐? 바로의 군대는 쫓아온다. 앞에는 바다가 있다. 야 이거 우리는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 죽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뭐를 발견하냐? 길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다시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백성들의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이게 홍해바다입니다.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모세가 쫓겨갔어요. 어디로? 시내산. 이게 시내산이야. 시내산이 있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40년간 어디 사냐? 요 동네에서 살았어요. 요 동네에서 사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 동네에 살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모세가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어디로 가느냐? 요 동네로 가기 위하여 홍해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를 속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어요. 길이 없어. 수렁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무슨 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그 십자가가 죽음의 바다인 홍해와 같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갔는데 그 속하여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살고 땅에 속한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의 선악의 기준으로 아무리 여기를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기준자가 없어.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이 맞는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 길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창세로부터 멸망, 세상 종말 때까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은 누구밖에 없다. 섬에 연륙교를 옵니다. 연륙교를 오면 이 육지에서 저 섬으로 길이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배가 필요 있다 없다. 길이 생긴 거예요. 이걸 꼭 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죄와 불법이 홍해라고 치고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없어요. 아까 인간들이 기특한 그걸 만드는 게 도덕이고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게 길이에요. 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지막 다시 읽습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바다에 보니까 길이 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길이 났다고요?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만이 그 길만이 진리요. 그 길을 통해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축도성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뚜벅뚜벅 주님이 십자가 그게 좋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나 홍해 바다 빠질 때 죽었다 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더라고요. 오직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 옳고 그름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게 옳은 거예요. 정권이 맞으면 다 자기 편에서는 이게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남이 하는 건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게 선하게 취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자기 속에 두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거기를 가는 거 어려워도 가는 거 답답해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 예수님과 함께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일서는 천하 구원을 얻을만 그것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믿음 밑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12절 합동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를 구원한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만이 안상호 뭐 정명석이니 이런 작것들 있어. 이것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제가 무식합니까? 짱스럽습니까? 지옥 밑장에 들어가서 들어갈 인간들이죠.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끊을 영역이 없으니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벗어나지 마시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는 일 막히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비전교회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만한 찬양밖에 없다는 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